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옆에 일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유학생활 없이 회사만 다녔거든요. 회사만 미국에서 5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저랑 같은 회사에서 다녔던 친구가 너무 쉽게 이직을 해서 막 억대 연봉이 돼서 몇 개월 뒤에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은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거기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또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쵸? 친구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느끼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아는 상황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SNS라든지 유튜브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제 채널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되고 있는지.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누구랑 비교하기 쉬워서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야기하는. 만약에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알면 사실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도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갈 때 누가 옆에서 퍼쭉하고 확 지나간다고 오씨 나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어쨌든 제가 갈길 가나 보다. 저렇게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저는 제갈길 가거든요. 그 아무 상관없죠, 사실. 네, 왜냐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네. 누가 먼저 가느냐는 안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가는 길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 목적지가 그 사람이 가는 거가 아닐 거잖아요. 각자 다른 목표를 찍고 그치. 가는 거니까 그 그죠? 친구가 빨리 간다고 제가 거기까지. 와, 부럽다. 나도 빨리 갈래. 이런 건 네,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서 막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짜 부산까지 가야 돼. 그게 만약에 뭐 100억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100억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0억으로, 난 대전만 가도. 그래서 돈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돈이 목표이신 분도 있겠지만. 인생이 돈이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네. 저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많아요. 저. 진짜요? 네, 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저 작년에 매출이, 그러니까 제 소득이, 연소득이 한 3억 5천이었거든요. 이걸로도 너무 충분한데? 올해는 더 커졌거든요. 그게 두세 배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은 그거보다 몇 배, 뭐, 10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저는 그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매출을 높이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을 높이는 일을 안 하고 있고, 요즘은 돈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재밌는 일, 더 재밌는 일. 그래서 약간 그게 각자 목적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그거를 약간 똑같은 목적지를 갖고 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 수능 보고 달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솔직히 지금도 사실 학벌 사회이긴 하잖아요. 그죠. 학벌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취업 전선에서 조금 더 위에 있고, 뭔가 요즘 뭐 스타트업도 투자 받으려면 학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EO가, 대표가 좀 학벌이 좋으면은. 그쵸. 뭐, 카이스트 서울대 나오면 더 좋죠. 네,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무너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 대학 안 나온 사람 되게 많고, 대학 안 나오는데 사업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많죠. 돈잘 버는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그거를 막 스펙 쌓는 거에 고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였고, 그게 정해진 게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거가 돼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오히려 목적지가 남이 정해줬을 때는 좀 그냥 불안하지 않게 달려갔었는데 뭔가 갑자기 목적지가 되게 많아서 너 지금 목적지를 정해서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시대가 뒤처졌다고 느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거 뒤처진 게확 와닿는 시대인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우선은 저한테 집중을 하니까 30대가 돼서 뭔가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네, 저에게 집중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집중하고 막
잘난 사람들, 거기 미국엔 잘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엄청 많겠죠. 거기 억대 연봉도 되게 많아요. 흔하겠죠. 예, 거기 그러니까 특히 디자이너들. 아... 대우를 너무 잘 받아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제 한국 친구들이 디자인 훨씬 잘하고, 네. 디자인 안 하는 친구들도 너무 똑똑하고, 스펙도 훨씬 좋은데, 그냥 미국에 있는 애들은 멍청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네.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매트릭스 빨간 약을 먹게 된 거죠. 네, 네. 유튜브만 봐도, 저희 그 심사인당의 채널을 봐도, 와, 이렇게 돈 버는 법이 다양해? 와, 저희가 뭐 스마트 스토어, 네. 뭐 저는 뭐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SNS. 이게 다 공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거를 몰라도 되는 순간까지 너무 많이 알게 돼버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네. 오히려 내 거를 묵묵히 집중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눈을 안 돌리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눈을 돌리다 보니까 내 거 묵묵히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좀 현실적인 걸 차단하고 제 일에 집중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당장 돈이 안 돼도 묵묵히 해왔던 거가 있었으니까 꾸준히 한 것들 네, 꾸준히 한 것들 그 조금 이제 좀 촌스러운 말이 됐죠. 그럼 꾸준히 뭔가 꾸준히라든지 네네 네, 뭐 네. 왜냐면 열심히라든지 이런 것들 그 꾸준히 하면 바보처럼 보이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묵묵히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 저희 유튜버들이 또 한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이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단순히 얘가 그냥 갑자기 빵 터져서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확 성장한 애가 아니구나. 네, 네. 그 전에 그 5년의 기간이 있었구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도 그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이라고 쓴 거고 네,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자꾸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거기서 네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꾸준히를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을 안 하면 핑계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작을 안 하면 실패도 안 할 테니까 그죠. 실패가 없죠. 네. 그냥 저거는 그냥 심포도일 거야 하고 맛도 보지 않는 거랑 네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나 상처 안 받을래. 이러다 보니까 막 니트족이 생기고 캥거루족이 생기고 나라 탓하게 되고 계속 나의 안 좋은 상황만 탓하게 되고 그럴수록 또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되게 여러 가지 자기만의 길을 찾으신 분들 네. 다 너무 리스펙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길이잖아요. 네네. 근데 모두가 그 사람의 길을 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아요. 모두가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인정. 네. 근데 누군가는 나처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네네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 못할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봤으면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묵묵히 할지를 정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어떤 걸 묵묵히 할지 네 왜냐면은 저 진짜 여러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결국 되게 뭔가 빡 이슈를 받은 것 같지만 그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뭔가요? 그 자기한테서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졌고 그리고 그거를 묵묵히 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훅 잘 될 수는 없죠. 네. 그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미대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림 잘 그리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잘 그렸죠. 네. 이현님도 그림 잘 네.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러고 나서 잘 그리려면은 그거 다 듣고 나면은 잘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랜 연습 기간이 필요하죠. 네. 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만고의 진리야. 근데 실제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무조건 바로 잘 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득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엄청 앞서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네. 그 친구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저는 불안감을 안 느끼냐? 저는 불안감을 느끼. 저도 불안감을 어디서 느껴요. 불안감을 느껴요? 저는 부러운 사람 항상 쫓아갔어요. 네.
근데 그럼 불안한 사람이 하는 거를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 왜 부러울까? 이 사람이 뭘 하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저는 그거를 그대로 저 식으로 따라를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니까 그 앞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이 옆으로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로 가겠대요. 네. 저는 거기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거기 안 가고 싶은데? 네. 근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자 나 일로 갈 거야, 절로 갈 거야, 절로 갈 거야.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맞지? 근데 거기를 제가 따라가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니거든요. 맞아. 이거 나 저 거기서 봤어요. 그 박지선? 아, 네네네네. 네, 그분이 무슨 그 연설 같은 거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다. 그래서 그 대학교 시간표 짜는 것도 네네네. 그냥 그 친한 친구 따라서 친구랑 했다고. 똑같이 카피했었다고. 네네네네. 맞아. 근데 얘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버려. 나 아직 더 가고 싶은데 얘 갑자기 IC에서 나가. 네. 혹은 없어져. 그러면은 갑자기 나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건지. 맞지. 이렇게 되니까. 네.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해결한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그 전에 제가 성장할 때는 제가 부러운 사람들을 여러 명을 두고 그들을 가지고 저만의 기준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옆으로 가면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다시 저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아 맞아 맞아. 순간이 오지.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 그만하고.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 인생에서 너 어떤 삶을 그리니? 그리고 뭘 하고 싶니? 너 뭘 할 때 제일 행복하니? 근데 저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때부터 돈이 기준이 좀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이해 안 되시죠? 저는 돈이 기준이에요. 지금은. 네가? 네까지 게 약간 이런 생각인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저는 제가 막 적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돈은 완전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건데 제가 혼자 저를 책임질 정도로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책임질 정도로 돈이 좀 뭔가 충족이 된 것 같아요. 네, 충족이 됐어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그때 왜 우울했냐면은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어진 제안들 많이 보니까 이거 그냥 쳐내면 되지 했는데 내가 이 중에서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이게 점점 그 가슴 뛰는 일에 무뎌지기 시작해서 제가 막 적기 시작했어요. 막 적고 제 생각들을 막 적고 하다 보니까 아 결국 나는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보람되게 살려면 나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맞아, 내 가슴 맞아. 뛰는 일은 계속해서 변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파이어족이 아니야. 너는 자산가가 목표가 아니야. 너는 그냥 평생 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너를 행복하게 할 일일 거야. 그래서 네가 10년, 20년 뒤에 뭐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가 가슴 뛰는 일을 해가 정의가 됐어요. 아 저랑 되게 비슷하다. 아 저는 그거 있었어. 뭐냐면 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5억을 모으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냥. 네. 제 인생의 목표. 네. 그때는 5억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달성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10억을 가봤어. 그게 예예요. 네. 10억이 또 목표였어요. 네. 그 10억을 갔더니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이 목표였어요. 네. 20억을 갔더니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가는 과정이 재밌었던 거예요. 네. 네. 켈리첸이랑 똑같은 얘기하시네요. 아 진짜요? 켈리첸이 딱 이 얘기하셨어요. 아 저는 그거에 행복이 없더라고. 갔는데 네네. 그거 첫 번째 느꼈던 게 PD가 꿈이었는데 네. PD가 되고 나니까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판타지로 있을 때 행복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가까워질 때가 행복인 거지. 그게 땅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딱 갔는데 목표로 했던 게 옆에 서 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그냥 현실이 되잖아요. 네. 꿈이 아니라. 맞아요. 그게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서 보상을 받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뭘 이루면 행복할 거야. 네. 뭘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보상을 받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받는 보상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캐리체님도 하는 게 그 말씀을 제 채널에서 해줬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공감해 주셨던 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뭐 유명해지면 뭐 인기가 네. 많으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근데 그게 내가 성장하는 게 행복한 거지. 그 결과의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봤는데 네. 행복과 쾌락을 구분줘야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쾌락은 결과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네. 오는 거. 근데 그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돈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리는 시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노는 것도 네. 계속 논다고 계속 좋은 데 간다고 그게 점점 물리거든요. 근데 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절제가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절제하다가 맛있는 거 먹어야 그 더 행복감이 크지. 네. 이거를 맨날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입이 둔해지니까 좀 이거를 순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SNS도 자꾸 보는 게 이거를 계속 그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거를 좀 정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좀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때 좀 차단하고 네. 저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 해라. 인스타그램 똑똑하게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의외로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많이 안 봐요. 저 제 것만 올리고 나와요. 아 진짜? 그 나중에 확인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심사인단이 거 좋아요 누르고 가끔 제가 네. 팔로우하는 사람들 것만 보지 그 둘러보기 페이지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그런 것, 그런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그런 자극적인 거를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맞아, 알고리즘을 안 봐야 돼. 네, 제가 찾아서 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제 기준에서 네. 하는 구독한 채널들, 거기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진짜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도 다양하고, 그 소득도 다양하고 저희만 봐더라도 네. 자산 규모나 네. 소득 격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요 한 프레임 안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심사인단 보면서 상대적 네.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불안감 좀 안 네.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현실성이 없어서라거나 혹은 제가 뭐 뛰어난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는 리스펙하는 거죠. 심사인단 길을 저 가시는구나. 와 진짜 네. 짱이다. 이러고 전 제 길이 있습니다. 네. 이러고 제 길 가는 네, 거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불안감을 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짜 행복했었던 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신당에서 채널 나왔거든요. 네, 네. 그 3월인가 4월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연도에 제가 1, 2월 달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네, 네. 거기서 혼자 유튜브 촬영하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 패턴이 그냥 집에서 어머니 해주신 아침에 밥 먹고 그러니까 운동 갔다가 와서 어머니 해주신 밥 먹고 생강이 산책시키고 그리고 12시쯤 돼가지고 혼자 이제 가방 메고 30분 동안 걸어서 사무실 가서 네. 버스비 아끼려고 그래서 혼자 유튜브 찍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혼자 네. 편집하고 혼자 이메일 광고주 연락하고 막 이런 혼자 활동하고 네. 10시쯤 다시 걸어서 집에 와서 네. 다시 자고 이거를 반복할 때가 오히려 안 불안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장하고 있으면 안 불안해요. 왜냐면 그때는 막 성장할 때니까. 네, 정체할 때가 불안하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콘텐츠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던가 혹은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더 늦춰지지 않으려면 내가 더 느려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그 기준을 만드는 그 목적지를 만드는 시간을 꼭 가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네.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딱 하나의 공통점이었어요. 자기한테 집중해서 좀 찾는 시간을 가졌고 그거를 묵묵히 하는 시간을 버텨내신 분들. 네. 맞아요. 그 버텨내는 거에서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의미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작은 걸 하더라도 아 이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고.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거네. 네. 아니 솔직히 좋은데 PD시잖아요. 그런데 네. PD가 어디 가서 그래도 PD 대접받고 누가 꿈꾸는 직업인데 누가 교차로 해서 이거 신분 빼고 애기 없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PD 그만두고. 네. PD 그만두고. 근데 하는 거죠. 네. 근데 나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이게 우리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키우고 싶고 혹은 제가 어떤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뭐 유키즈에서 얘기했었나? 뭐 어디서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 때 되게 힘들었다. 네. 그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잘못 말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힘든데 힘들다는 것이 행복하지 불행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들다가 불행하다랑 동의어가 아니더라고. 네. 편안하다가 행복하다는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 맞아서 사실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은 그 감각에 무뎌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동봉에 취해서 이제 웬만한 거는 이 사람에게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마약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약간 뭐 여자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그 어쩌면은 그 자극이 너무 묻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돈 많고 더 이상 쾌락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지 않을까? 다 할 수 있는데 내 맘껏 내 시간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런 거 되면 나 진짜 물리학 일 그냥 처음부터 공부할 거야. 아 진짜요? 물리학 아예 완전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그냥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성취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으면 네, 네. 그냥 그거 공부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누군가 그래요. 뭐야? 지금 하세요. 아 진짜로 근데 내가 지금은 다른 데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완전히 전 세계적인 쾌락의 모든 것 끝판을 봤다. 네. 뭐 할 게 없어. 성취를 느낄 게 없어. 네. 그럼 할 거는 물리학 공부밖에 없어. 아 진짜요? 우주의 비밀을 찾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 이거 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네. 저는 절대 하기 싫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물리학 아, 진짜?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못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네. 저는 그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저 그래서 수학책도 막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각자의 이 꿈이 다르다니까요. 다르구나. 네. 난 모든 사람은 그 우주에 대한 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주 관심 없어요. 진짜? 네. 저는 차라리 전 예술을 할래요. 저는 그림을 그릴래요. 작품을 만들래요. 와, 이거 충격이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럼 끝이 없잖아요. 네. 그런 연구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신사인단이 안 부러워요. 아, 길이 다르네. 길이 다르니까. 그러면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 장기야 그 노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너무 뚜렷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저도 누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진짜 이제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막 엄청 자산가라서 엄청 무슨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게 네. 아니라 이제 제가 조금 지금 제 앞으로의 5년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확고해져서 네. 그 5년 지나서 제가 또 뭘 이루겠죠? 그러면은 네. 또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또 저는 다시 들어가서 제 마세습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결론은 네. 약간 그러니까 뒤처졌을 때 불안함을 없애는 네, 방법 네. 불안하다면 내 목적지를 정하자. 내 목적지를 내 목적지를 네, 내 목적지를 그러니까 남의 목적지 쳐다보지 말고 남의 차 쳐다보지 말고 네. 내 목적지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네. 정땡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워져 있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맞아요. 네. 네.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 짓고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드로우앤드로 아니 이 럭키 드로우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이게 딱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키가이거든요. 예. 그 이키가이가 예.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아니 알겠습니다. 해도 돼요. 아 그 예. 이키가이가 그거였어요. 예. 일본에서 온 개념인데 예. 그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이키가이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자기만의 길인 거죠. 그냥 일본말로 이키가이라 그러는데 이키가이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충족해야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대요. 이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면 어디든 불안해져요. 불행해져요. 왜냐면은 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데 네. 아쉬움을 느낀대요. 아니면은 돈이 안 돼요. 네. 그럼 되게 뭐 풍족함을 느끼면서 가난하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되게 어떤 게 좋은데 잘하는 게 아니니까 불안하대요. 잘하는 사람이 치고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열심히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잘하는 디자인이 됐어요. 그 디자이너가 돼서 회사가 들어가서 그게 돈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나 SNS 통해서 저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게 세상에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세상에 필요한 걸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이키가이네요. 네, 이키가이를 찾은 거죠. 네. 그래서 남자만 되는 거예요? 이키가이. 이키가. 아, 어 좀. 오늘도 이렇게 네.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